28년 차 개그우먼 조혜련이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살아온 인생사와 근황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넘치는 끼와 폭발하는 에너지로 천생 개그우먼이었던 조혜련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열정은 단순히 욕심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일남칠녀의 대가족 중에 오녀로 태어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오랜 시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조혜련이 연기해온 캐릭터를 만들어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혜련아 없으면 다른 애가 있다. 그런 환경이니까 사랑 표현이나 따뜻함이 진짜 없었죠. 조혜련 우리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대가족이 살던 집안 환경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오랜 얘기를 털어놓으며 한층 더 서로의 마음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온 조혜련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본업인 코미디는 물론이고 예능, MC, 노래, 연기, 작가 등 다양한 방면에 도전해왔으며 연극 남자 충동, 아트, 뮤지컬 나이센스 2, 메노포즈 등 무대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조혜련은 연예인으로서 바쁘게 살아온 28년의 세월에 대해 실감은 안 난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혜련 프로필을 간략하게 보자면 조혜련 본명이고요. 고향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출신입니다. 1970년 5월 29일 생으로 올해 나이 50세. 조혜련 키 158cm. 혈액형 O형입니다. 학력 사항을 보면 명학초등학교 안양여자중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 전공 석사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박사과정 조혜련 종교 창가학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했고 현재 수서교회 집사입니다. 가족사항을 보자면 일남칠녀 중 오녀로 태어났고 어머니 최복순 여동생 조혜숙은 중국어 학원 유명 강사이고 남동생 조민주는 영화 실미도 한반도 친구이 1987 미스백 등과 드라마 닥터갱 아이리스 갑동이 등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조혜련 소속사 조이컬처스 1991년 KBS 대학 개그제에서 김국진 금병원과 한 팀을 이뤄 응시했으나 1-2차 시험 통과 후 3차 개인 선발 시험에서 혼자 떨어지면서 4차 최종 대학 개그제에 있는 김국진, 금병환이 출전해서 수상했고 그녀는 데뷔에 실패합니다. 그 충격에 가출하고 공장에 취직한 뒤 일을 하다가 다시 개그맨의 꿈을 키워 1993년 KBS 청춘 스케치에서 1등을 해서 KBS 10기 개그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2년 정도 KBS에서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목받은 개그맨 활동은 95년부터 MBC에서 더 많이 했는데요. 90년대 중반 MBC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개그 프로에서 이경실, 이윤석, 김진수, 서경석 등과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이후 개그 활동뿐만 아닌 방송 활동, 드라마, 영화, 도서 출판, 강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습니다. 울엄마라는 코너에서 아들 서경석을 둔 가난한 미혼모로 나오는데 서경석과 함께 크게 히트를 치며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후에는 여장부 스타일의 개그를 주로 구사했으며 KBS의 여걸5나 여걸6로 활약했습니다. MBC의 코미디 하우스에서 골룸 분장을 했는데 원래 패널들을 웃기는 다양한 설정을 해놓고서 억지로 웃음을 참게 하는 웃지마라는 코너에서 엄청난 분장 싱크로율과 괴기스러운 표정 연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90년대까지는 꽤 후덕한 몸매를 갖고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더니 근육질 몸매가 되었습니다. 태보나 다이어트 비디오도 몇 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혜련은 어렸을 적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당당하게 살 빼고 이뻐질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냈다는 태보 다이어트. 조혜련 일본 진출, 한국 비하 논란. 2005년 이후 조혜련은 당시 국내 인기를 기반으로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개그우먼 1호가 되었는데요. 조혜련은 개인적으로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에 비해 방송에 대한 자유도가 높고 한창 한류스타의 인기에 놀라 한국 연예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에 대해 영감을 얻어 일본인들에게도 아줌마 파워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일본 연예계에 진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 아무 연고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배우 윤선화가 일본 연예계에 정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이후 윤선하의 소개로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호리 프로덕션을 찾아갔고 프로덕션 측은 일본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그녀에게 6개월의 일본어 습득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혜련은 일본어 전문 가정교사와 매일 8시간 이상 공부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상당한 일본어 회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결국 2006년 1월 퀴즈 일본어 원을 시작으로 일본 활동을 시작했으며 4월에는 호리 프로덕션과의 계약을 맺게 되면서 본격적인 일본 진출을 이뤄냅니다. 이후 일본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약을 벌인 조혜련은 그간 쌓은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단행본 박살 일본어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으며 동명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에서 강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활동을 이어가던 조혜련은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제반 발언과 쇼프로에 나온 어느 일본 가수의 기미가요 독창을 듣고 열성적으로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황금어장 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조혜련은 기미가요 독창에 친 박수에 대해 대본에 없던 무대라 순수한 일반 가요인 줄 알고 박수 쳤다라고 해명하며 국민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또다시 자신이 낸 일본어 교습 책에서 일본어로 독도는 우리 땅을 번역 일본어 응용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책은 폐간되었고 일본 활동은 영구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한 조혜련은 논란의 일본 활동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해 사실상 일본 활동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조혜련은 인터뷰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에 내가 일단 부각이 돼야 했고 웃겨야 했고 한마디라도 더 해야 한다는 의욕과 열정만 앞섰던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닌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일본인이 불렀을 때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분노를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결국 언론과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고 6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노력해온 일본이라는 활동 무대를 영원히 떠났던 조혜련. 조혜련 전 남편 김현기 이혼, 재혼남. 조혜련은 전 남편 김현기와의 13년 결혼 생활 동안 자녀로 1남 1녀, 딸 김민아, 아들 김우주를 두고 붕어빵과 세바퀴 등의 예능 프로에서 아들과 남편 김현기와 함께 동반 출연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전 남편 김현기와 결혼을 하며 진정한 사랑을 하기도 했던 조혜련.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했다는데 당시 서로가 진정 사랑했고 모든 게 다 좋았던 시절이라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까지 하며 모든 사람이 조혜련이 남편 김현기와 두 자녀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2012년 갑자기 돌연 이혼을 하고 이혼 이유도 정확히 해명하지 않은 채 조혜련이 중국으로 떠나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두 사람의 이혼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조혜련은 힐링 캠프에 출연하여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전남편 김현기와의 이혼 사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조혜련은 이혼 이유가 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근심과 아픔이 조혜련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오더라고요. 당시 한간에 떠돌았던 조혜련이나 김현기 둘 중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인생을 도전과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조혜련의 가치관이 남편 김현기와 상충되면서 끝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조혜련의 오랜 방송 활동과 일본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족들과 소원해진 것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도전했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신이 남자 같은 기운을 타고 나서 그게 너무 싫었다는 조혜련. 자신도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전남편 김현기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마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 발표 며칠 전에 중국행을 택했던 것. 그렇게 조혜련은 2012년 이혼을 했고 2년 후인 2014년 6월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남 얼굴은 여지껏 공개된 적이 없고 나이는 조혜련과 나이차 2살 연하로 1972년생 48세. 직업은 사업가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해왔던 조혜련은 재혼남에 대해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면 재혼남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혼남은 조혜련을 바비 인형이라고 부른다네요. 히읗. TV조선 예능 엄마가 모길리의 아들, 딸과 함께 출연했던 조혜련은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아픈 얘기를 딸에게 털어놓았는데요. 재혼 후 47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유산을 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조혜련은 2012년 이혼 후 이듬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기쁜 일이 있었다. 힘든 와중에도 딸이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다더라도 그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 준 것이 너무도 기특했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죠. 이후 조혜련 딸 김유나 양은 2016년 TV조선 예능 엄마가 모길래 함께 출연했을 때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니던 명문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해서 조혜련과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후로 올해 20세가 된 유나 양이 어느 대학교를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